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이슈가 다양하게 있네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슈는 꾸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반응이 좀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난관이 눈앞에 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이 시장 또 모아타운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진단에 대한 그 뭐 기준? 예전만 해도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아니라 이 절차를 아예 배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오늘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 또 실거주 의무에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오늘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 한 주가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 어떨 것 같아요? 2024년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장은? 네, 그 어쨌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조금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재개발 네. 재건축 시장도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공사비 갈등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평당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면은 네. 공사했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부산 같은 경우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공사비 제한이 될 정도로 지금 최소 이제 800만 원대는 책정이 되어 이제 공사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 협상이 안 돼서 상당 부분 좀 사업이 멈춰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뭐 상당 부분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시의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그 서울시에서 시작은 됐지만 비슷하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완화 같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뭐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는 거의 뭐 개정됐다라고 하더라도 큰 네. 금액이 이제 네. 그 뭐 줄여지거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규제 완화 기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에 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거래 같은 것들은 조금씩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아주 그 뭐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일부 사업지들은 뭐 그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조정된 것들이 꽤 많다라고 볼 네. 수가 있어서 이제 올해도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면은 급매가 좀 나올 수 있는 네.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한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던 뭐 2021년 말에 한 12월경 뭐 이때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한남동 같은 데들도 뭐 거의 그 매매 가격이 절반 정도 이제 다운된 금액으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급매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까지 조정된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조금 그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조정해서 이제 내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매물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비 얘기들을 하고 그 재건축 뭐 재개발 시장 얘기했는데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한때 최대어라고 불렸던 것이 둔촌주공이잖아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 정부가 한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양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시장의 그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법안 이거 개정 딱 안 되겠다. 지금 벌써 몇 번 안 됐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뭐 실거주 의무가 이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 한 12,000 가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전매 그 제한이 해제가
뭐 되고 또 실거주 의무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뭐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는 또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실거주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들 요즘에 뭐 1,000만 원 벌금 내고 그냥 살아야 되니 뭐 하느니 뭐 그냥 우겨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진짜 뭐 법률가니까 법률가가 봤을 때는 이거 실거주 안 하고 들어가서 살아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벌금 내고 그냥 살아도 돼요? 아, 이게 원래 실거주를 안 하시면은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LH에다가 내 집을 사가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 사가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막 이제 그 내가 산 가격의 프리미엄 얹은 시세 거래가 아니라 내가 그 납부한 입주 그 분양 대금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이자만 쳐서 준다라고 보시면 돼서 상당히 헐값이죠. 그렇게 넘기셔야 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그 허위로 실거주를 안 하면서 실거주를 한 것처럼 이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저가에 또그 양도를 해야 되는 페널티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전매 제한 기간도 많이 줄이고, 예,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그 주요 그 요지가 됐던 거는, 주요 정책이 됐던 거는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대를 하고 많이들 분양권 거래를 암암리 하셨을 거예요. 아,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네, 그죠? 돈이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분양권 거래라는 거는 사실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풀린 게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분양권 거래들은 사실 그 전매 제한 기간에 원래 거래를 하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난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가지고 원래 처음에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도 마찬가지고, 또이 분양권을 넘겨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잔금을 뭐 세입자를 맞춰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실 계획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안 되면은 목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 활용.